어제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북한 매체들이 공개했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인상적인데 북한은 미사일과 함께 방사포와 자주포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어제 진행된 화력 타격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전술 유도 무기와 나란히 놓고 보면 생김새가 비슷해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꼭지점에서부터 중단부까지 완만하게 유선형으로 내려오면서 중간 부분부터 일직선으로 내려와요. 그런 형상 똑같죠. 이 발사체는 지난 4일에는 240km를 비행했지만 어제는 북한 내륙을 관통해 420km를 날았습니다. 북한은 또 240mm 방사포와 함께 신형 152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의 사격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152mm 자주포는 지난해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적의 용맹돌 치며 세뇌 경탄을 받고 있는 세계와 종대의 장엄한 걸음. 북한 매체는 환하게 웃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도하며 장거리 타격 수단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은 또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물리적 힘으로 담보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